손바닥보다 작은 이 포스트잇. 한 장만 있으면 그냥 메모지지만 몇십 장, 몇백 장이 모이면 커다란 메시지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 한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에게 심한 욕을 한 영상이 퍼졌습니다. 길막하고 있길래 빵 한번 했는데 오더니 아이 둘 태운 여성인 걸 보고 다짜고짜 욕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직진하는데 일본자 타고 가면서 이쪽 발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앞에 며칠 동안 차를 떡하니 주차하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런 비매너 차량에 사람들은 포스트잇으로 응징했습니다. 장애인 주차 지역에 비장애인 차주가 주차하자 사람들이 포스트잇으로 차를 다 덮었습니다. 창피했는지 차주는 얼른 도망가네요. 집단으로 한 명을 괴롭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지만 포스트잇은 쉽게 뗄 수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라고 보기 어렵고요. 매너 없는 행동에 이 정도면 점잖게 항의하는 방식이라고 통쾌하다는 사람들도 있네요. 젊은 피 수혈해서 혁신해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리죠. 근데 진짜 젊은 피로 건강 혁신도 가능하대요. 얼마 전 네이처지에 젊은 피를 직접 수혈받으면 심장병, 암, 치매까지 치료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실렸거든요. 나이든 쥐에게 젊은 쥐의 피를 수혈하니까 병에도 걸리지 않고 인지 능력도 젊은 쥐랑 비슷하게 유지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수혈받고 회춘한 거죠. 이 연구를 진행 중인 미국 스타트업 암브로시아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실험을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감소하는 결과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다른 사람 피를 수혈받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노화 방지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어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합니다. 신기하긴 한데 뱀파이어도 아니고 저는 약간 소름 돋네요. 집처럼 생기긴 생겼는데 어? 절반이 텅 비어있어요. 공사가 덜 끝난 것 같지만 칠레의 공공주택 최종 버전입니다. 칠레의 공공주택이 이렇게 완성된 이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땅값도 비싸고 공공주택 보조금도 적었기 때문인데요. 집의 설계를 맡은 건축가 아라베나는 이런 악조건에서도 공공주택이 단순한 집의 기능을 넘어서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집으로 만들고자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집의 절반은 보조금으로 완성화돼 나머지 절반은 가정의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증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뼈대만 남겨둔 거죠.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증축 여부는 주민의 선택이었지만 대부분이 반쪽이었던 집을 진짜 최종 버전으로 완성시켰습니다. 공공주택으로 사람들의 경제활동 의지까지 만들어내다니. 외국으로 일하러 갔는데 사장에게 성폭력을 당하고도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한다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의 관리를 받는데요.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도 엄청 까다롭고 바꾸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세 번만 된다고 합니다. 이 자체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끔찍한 건 성폭력을 당한 뒤에도 사업장 변경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고용부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성범죄 등에 노출되어서 계속 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횟수 상관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긴급 사업장 변경 제도를 추진한대요. 수치심 때문에 성폭력 경험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성폭력이라는 게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사업장 이동 변경을 하기가 쉽지 않았죠. 성폭력을 신고하는 것만으로 사업장 이동을 하게 해달라. 그게 주요 요구 중에 하나였고요. 반드시 신고만으로는 아니긴 한데 그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무려 30%의 이주 노동자가 성범죄 피해자라고 합니다. 이제라도 고쳐진다니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